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전기밥솥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다기능 미밥솥입니다. 저렴이 전기밥솥으로 1인용으로 좋고 손잡이 있어서 이동 편리하며 캠핑 자주 다니는 분들께 좋습니다. 4위는 키친플라워 미니보온밥솥입니다. 미니전기밥솥으로 1인 가구용으로 좋고 세척하기 쉬우며 작동법 매우 간단합니다. 3위는 신일 업소용 전기밥통입니다. 업소용 전기보온밥통으로 50인용으로 매우 넉넉하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보온용입니다. 2위는 칼로프리 저당 전기밥솥입니다. 저당 전기밥솥으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다른 요리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1위는 쿠첸 2.1기압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자작 리뷰 좋은 전기밥솥으로 2.1기압으로 밥맛 좋고 올 스테인리스로 위생적이며 세척하기 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